안녕하세요. 센진학 2023 대입 정식 고3 교원 대상 설명회 수도권 소재 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분석을 맡은 목동고등학교 교사 박성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 수능 성적 발표와 더불어서 정시 지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지역 거점 국립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수도권 대학,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통학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통학이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취업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전공을 골라야 되는데 또 대학도 골라야 되는데 나의 선택이 대학을 골랐을 때 네,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학생들한테는 아주 고민의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등록금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지거국,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은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 좀 저렴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학생들이 수도권이냐 아니면 지거국이냐를 선택할 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될 기본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두 꼭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소재 대학의 특징과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수도권 소재 대학의 특징과 지원 전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요, 크게 제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선호도가 좀 높은 뭐 단국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외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 등이 있겠고요. 두 번째 가천대, 가톨릭대, 경희대, 항공대 이런 대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북부권, 동부권, 남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학교를 구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집에서의 통학을 주요 어떤 요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위치도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 대학들은요, 전체 가군, 나군, 다군 세 개의 모집군 중에서 아래 보이는 것처럼 세 개 모집군을 분할 모집하는 대학이 16개 대학으로 제일 많습니다. 뭐 가천대라든지 뭐 가톨릭대라든지 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양대 에리카라든지 많은 대학들이 가나다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의 편차도 발생하기 때문에 군별로 어떠한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한 설명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도권 소재 대학의 특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은요, 많은 대학이 있지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학은 전체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전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숫자를 좀 고려해 본다면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두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다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 3개만 반영한다든지 일부 대학은 뭐 2개만 반영한다든지 이런 어떤 4개를 반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양하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은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비를 살피면 될 것 같고 또 탐구 과목도 하나를 반영하느냐 둘을 반영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다음 화면에 보시기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대학들의 경쟁률이라든가 합격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서울의 대학들과 경합관계를 보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합격선이 제법 있는 편이고요. 또 반영 영역의 숫자가 적은 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낮은 대학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아무래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어떤 배치 참고점을 잡기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용이한 편인데 이
세 개의 영역을 반영한다든지 혹은 뭐 네 개를 반영하더라도 반영의 어떤 비율이 극단적으로 좀 편차 크다라고 한다면 뭐 센 진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기관별로 배치 참고점을 잡을 때 어떤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는 배치 참고점에 대한 의미 해석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수도권 소재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영역,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개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탐구 과목 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왼쪽에 보여지는 단국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이런 대학들은 탐구 영역을 두 개를 반영합니다. 오른편에 가천대, 가톨릭대, 경희대, 외대, 한국외대, 글로벌 이쪽 대학들은 탐구 영역을 하나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탐구 영역의 숫자가 하나냐 두 개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탐구 두 개 영역의 성적이 일정 수준에 맞게 비슷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수도권 소재 대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탐구 한 과목의 성적이 좀 낮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탐구 영역의 숫자가 하나냐 두 개냐 이것도 수도권 소재 대학을 고르는데 상당한 어떤 포인트가 될 텐데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가톨릭대하고 한양대 에리카의 어떤 제가 샘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인문이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네,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에는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당연히 나머지 한 과목의 탐구 성적이 낮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전년도 정시에서의 최종 등록자의 70% 컷을 놓고 본다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탐구 영역에서는 100분의 70% 컷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영역에서는 여기 국어나 수학에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가톨릭대보다 높은 어떤 합격선을 보이고 있었는데 탐구 영역으로 오니까 과목수가 달라지면서 가톨릭대학의 탐구 성적이 높게 보이시죠. 100분위가 84%로. 자, 이러한 이유는 결국 가톨릭대학은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고 한양대 에리카는 탐구 영역을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탐구에서의 성적 편차가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원 전략입니다. 반영 지표에 유의해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국어 수학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그리고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 수도권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백분위 대학, 표준 점수 대학, 등급 반영 대학 이렇게 다양한 어떤 대학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어느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차의과학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 뭐 수원대학은, 을지대학은 백분위를 사용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분위를 반영했을 때가 유리한지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했을 때가 유리한지 뭐 이런 것 등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한국항공대도 표준 점수를 반영하거든요. 따라서 백분위에 기반한 변환 표준 점수를 부여했을 때 유리 또 그게 아니라 단순 최초의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를 반영했을 때 유리 이런 것 등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잘 살펴주셔야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센 진학을 통해서 자동 산출된 그런 점수만 보시기 때문에 이 개별 대학의 점수 반영 방식에 대해서 약간 낯설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그 대학의 반영의 흐름을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센 진학을 통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자동으로 산출된다 하더라도 학생 상담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주시면서 좀 더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끔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평택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보통 이제 등급이라고 한다면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정시에서 평택대학은 등급을 반영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느 반영 지표를 활용하느냐, 활용 지표가 무엇이냐 그거였고요. 자, 실제로 한번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양대 에리카와 단국대학을 가져왔는데요. 한양대 에리카는 변환표준 점수를 탐구 영역의 경우에 활용하는 대학이고요. 에리카가 네, 단국대학은 네,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학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합격자의 성적을 놓고 본다면 수학의 경우에 에리카 캠퍼스가 82% 아주 높게 형성했었는데 이 수학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반영 비율이 상대로 높잖아요. 단국대학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더 수학 성적이 유리했던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은 단국대학은 국어의 백분위가 높았고 한양대 에리카는 수학의 백분위가 반영 비율이 높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이쪽 국어 쪽은 단국대 건축학 전공 학생, 그 다음에 이 수학 쪽은 한양대 에리카 쪽이 지원 학생 성적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이 평균 성적을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백분위가 물론 이게 같은 학생의 성적은 아니지만 평균 100분위 놓고 봤을 때는 단국대 학생이 높게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표준 점수의 차이가 100분위보다는 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100분위를 표현되는 요 성적에 좀 시각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한 100분위에도 두 개 이상의 급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100분위로 환산해서 보여줬을 때 좀 작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했던 단국대의 경우에는 85%의 평균 100분위가 70%까지 보여졌었고요.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77%대의 100분위가 형성됐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100분위가 같더라도 동일 100분위 안에도 두 개 이상의 표준 점수 급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100분위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를 잘 살펴서 우리 적정 대학에 지원을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고요. 지금은 반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강남대 한세대 국어나 수학 중에 한 영역을 선택해서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와 탐구는 고정되어 있고 국어 성적이 좋은 친구는 수학을 미반영하고 국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 탐구 성적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다섯 개 대학은 네, 탐구 성적이 기본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양대와 용인대도 영탐 앞에 있는 학교처럼 같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대학에서도 네, 수원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수 영역을 따로 이렇게 산출한 일반 투 방식이 있거든요.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반영하는 영역의 편차가 발생한다. 고정적으로 들어간 영역이 있고 선택적으로 들어간 영역이 있다. 따라서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적이 낮은 영역의 것을 제외했을 때 전체 대학별 환산 점수는 높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수원대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일반 1, 수능 일반 2라고 하는 두 개의 전형이 있는데요. 수능 일반 전형 1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성적이 30%의 고정 비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이 30, 25, 15 이런 순서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자연의 경우에는 수학 30%가 고정입니다. 이게 일반 전형 1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 1에 지원한 학생은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 성적이 30%로 고정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일반 전형 2로 넘어가게 된다면 인문, 자연 관계없이 예, 45%, 35%, 20% 이런 순서대로 수능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전형 1에서는 고정 하나에 나머지 3개 이렇게가 들어가는 건데 일반 전형 2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한 개 영역이 빠지는 거죠. 우수 3개 영역이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전년도 수원대학이 발표한 전년도 입계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특이점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거 오타 아닌가?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수원대학교 경영학과의 일반 2를 놓고 보시면 수학의 백분위가 현격하게 낮죠. 물론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인문이 경영을 쓴 사례로 추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예, 이렇게 일반 1과 인문 일반 1과 일반 2의 수학의 백분위의 편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수학에서의 발생 편차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1로 들어온 경영학과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4개 영역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 2의 이런 사례처럼 극단적인 수학 성적으로는 입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연계 모집 단위 중에 하나인 컴퓨터학과를 좀 보겠습니다. 네, 컴퓨터학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어나 수학에서는 성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는데, 예, 탐구 성적의 합격자의 70%의 평균을 봤더니 점수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4개 영역 중에서 어느 한 영역의 성적이 좀 아래 성적이 나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원대학이 수능 일반 1과 수능 일반 2가 있어서 좀더 유리하게 한 영역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그런 지원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 더 사례를 갖고 와봤습니다. 안양대학교의 사례인데요. 안양대학교의 경우에 보시면은 네, 여기가 빈칸이잖아요. 네, 인문은 수학이 미반영이고 자연은 국어가 미반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인문의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나머지 국어나 탐구나 이 평균과 비교해 봐서도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반대로 자연 모집 단위의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는 이 수학 모집 단위 성적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전체 4개 영역 중에서 어느 한 영역의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일부의 어떤 반영 방식을 활용한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았었죠. 이걸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전략입니다. 아까도 제가 수도권 소재 대학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배치 참고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거 일단 첫 번째 먼저 보시면 강남대입니다. 이게 어디가 제공된 70%의 컷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진학에서 제시했던 이게 배치 참고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고점 1, 참고점 3과 비교해 본다면 점수의 격차가 제법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이 제공했던 성적과 센진학을 놓고 본다면 정년에 강남대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50% 선을 잡았던 친구의 성적이 실제 70%과 비슷하게 성적이 형성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참고점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할때 이게 소신 지원인지 안전 지원인지에 대한 어떤 성향을 좀 명확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경기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70% 컷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센진학의 참고점이었는데 그래도 대학이 발표한 자료와 경기대의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이 75% 컷을 만약에 참고했다고 한다면 경기대학 경영학과 쓴 친구는 네, 작년의 경우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성적이잖아요. 따라서 이 수도권 대학에 어떤 지원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센진학이 제공하는 배치 참고점, 환산 참고점에 대한 어떤 지원 성향을 안전이냐, 상향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조금 더 점수에 대한 폭을 보수적으로 이렇게 반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특이 사항입니다. 대진대학이 영어와 한국사만으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 두 개의 영역,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실기가 보통은 이제 애니메이션 디자인 하면 실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실기 없이도 선발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일부 모집 단위의 경우에,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의 경우에는 예, 수학 미적분 기하를 응시하지 않거나 과탐을 응시하지 않으면 지원에 제한을 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대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 미적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가산점의 범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했던 학생도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영역, 영어의 어떤 등급별 점차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뭐랄까 실질 반영 비율은 좀 적지만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는 특정 구간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대학도 있는데,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에는 거의 뭐 영어 성적의 편차가 등급별로 거의 없는 편이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뭐 3등급 또는 4등급 이렇게 특정 성적대를 벗어났을 때 영어의 환산 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소재 대학은 서울권 대학에 비하면 등급별 점수의 간격이 조금 균일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수도권 대학의 특징과 지원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특징과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게, 보통 우리가 직어국 그러는데 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뭐냐? 네,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 10개 대학이 소속돼 있는데, 우리가 그 대학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 서울대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네, 9개 대학을 우리가 줄여서 직어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도를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대나 네, 경북대는 광역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남도 마찬가지. 대구에 있고 부산에 있고 광주에 있고, 나머지 대학은 그냥 그 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학군 분할 모집보다는 다군 분할 모집이 좀 더 많다라고 그랬죠. 분할한 대학이 16개 대학이었나요? 그렇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어구의 경우에는 다군 모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의 어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군이나 나군에서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다군의 경우에는 모집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나군에 비해서 어떤 뭐랄까요, 합격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는 점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또 들려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직어국을 선택할 때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직어국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채용, 그러니까 취업인 거죠, 취업. 강원도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기준 원주 혁신도시에서 344명의 신입사원을 이제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 인재, 강원도 소재 대학의 어떤 학생들의 채용 비율이 153명으로 44.5%에 해당됐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30%의 의무 비율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상태에서 신입 사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런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시도별로 그 시도에 어떤 공공기관들 이전에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강원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이 어느 시도에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다. 그쵸? 아니면, 여기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 보통 우리가 심평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보건계열학과의 어떤 관련 학생들이 좀 이 강원 지역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현재 30%고, 향후에는 이게 지금 확대되는 것까지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의 어떤 참고의 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제가 서두에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좀 싸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연간 등록금입니다. 200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파란색이 사립대학이고요. 붉은색이 네, 직어국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직어국이 사립대학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네, 직업을 또 가야 될 상황의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또 기숙사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아무래도 사립대에 비해서는 저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주요 어떤 요인도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직업국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직업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4개 영역을 다 반영한다. 여기 일부 제외라는 뜻은 좀 이렇게 캠퍼스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뭐 강원대 뭐 삼척이라든지 뭐 전남대 여수라든지 뭐 경북대 뭐 어디죠? 뭐 상주 이런 식으로 소도 캠퍼스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에 4개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과들도 있다. 그래서 지역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뭐랄까 4개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도 있는데 직업국도 대부분 4개 영역을 반영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권 대학과 비교했을 때 고려대학이 63개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정시에 예체능을 제외한다면 근데 전남대학을 보니까 96개거든요. 경북대도 98개. 그러니까 이 직업국의 모집 단위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뜻은 과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과가 많은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학과별, 모집 단위별 합격선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나머지 학과와 비교했을 때 유독 낮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중국대 7등급 받은 학생. 네, 하여튼 뭐 그건 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집 단위가 다양하다라는 뜻은 모집 단위별 합격선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느 학과의 성적이 낮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입니다. 활용 지표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강원대와 제주대의 경우에는 백분위를 반영하고 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등은 표준 점수를 나머지 대학들은 탐구 영역의 경우에 변표를 활용한다. 따라서 백분위를 반영하느냐? 아까 제가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설명드릴 때도 활용 지표에 따라서 좀 다양한 어떤 합격선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백분위 구간에 2개 이상의 표준 점수가 또 형성될 수 있고 변환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백분위별로 그 대학이 주는 점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동일 백분위 구간에 낮은 표점을 받은 친구는 백분위 반영 대학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반영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유불리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지원 전략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이제 대학별 어떤 반영 비율을 정리했는데요. 충남대의 경우에는 국어의 반영비가 상당히 높다. 국어와 수학의 반영비가 한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인 경우에도 대학별로 이렇게 반영 비율의 편차가 크다라는 점 우리 학생들이 잘 기억했다가 담임선생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학생의 적정 대학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한번 실제 사례를 놓고 보고 설명 들어볼까요? 이제 강원대학은 또 백분위, 경북대학은 변표, 충남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세 대학의 전자공학과 관련된 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과 탐구 영역에 성적에다 제가 이렇게 음영을 처리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네, 탐구 영역에서 편차가 조금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경북대는 물론 이제 합격선이 3개 대학 중에서 높게 형성되는 그런 대학이긴 하지만 경북대였던 성적과 충남대 성적이 수학에 비해서는 편차가 조금 좁혀져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대학이 어떤 활용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을 보시면 평균 백분위의 편차를 보시면 경북대학하고 충남대학의 편차가 좀 크진 않죠, 그죠? 네, 그건 이제 그 대학의 어떤 합격선의 특징이기도 한데 어쨌든 탐구로 갔을 때는 그 선보다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탐구에서의 변표가 좀더 유리했던 친구들이 올라갔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년도 입결 분석을 통해서 경향성을 읽어라는 겁니다. 2022의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통합형수능이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그 이전과 어떤 다른 입결이 눈에 띄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결국은 인문 모집 단위와 자연 모집 단위에서의 수학 성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의 인문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평균 53.6%의 백분위였죠. 요거를 이제 2021과 비교한다면 14.2%의 백분위가 하락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주요 대학들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백분위가 보통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이 강원대학의 인문계의 수학 백분위는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교차의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 강원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수학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지원했던 것으로도 읽혀지는 거죠. 반면 자연계 모집 단위를 보겠습니다. 반면 자연계 모집 단위를 놓고 본다면 인문계 모집 단위는 14.2%가 하락을 했는데 자연계 모집 단위는 8.2%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인문의 경우에는 통합평수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확통 선택자의 수학 성적이 상위 학생의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마 요인이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자연계 모집 단위가 선택형 수능으로 인해서,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미적 기하 선택자의 평균 백분위가 상승했다는 것이 하나의 입결의 경향성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모집 단위별로 살펴보신다면, 자, 오른쪽에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2022에서 2021을 뺀 거거든요. 보시면 다 붉은 색깔이죠. 다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2022 정시 인문에서의 강원대 수학 백분위는 전년에 비해서 많은 규모로 떨어졌다. 국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4% 정도로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어떤 성적 편차거든요. 자, 이렇듯 서울권 소재 대학에 비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 특히 강원대학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강원대학의 경우에는 수학 백분위 하락이 아주 눈에 띄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되는 거. 정리해 본다면 그래서 수학 백분위는 급락했다. 강원대학 인문 모집 단위의 경우에. 그리고 국어는 대체로 하락했다. 하락폭은 수학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강원대학의 자연계 모집 단위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의 경우에는 다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플러스. 그리고 국어는 조금 뭐 붉은색이 좀더 많은 편이네요. 그죠? 그래서 국어 성적은 조금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수학 성적 하락 상승이 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연계 모집 단위의 경향성은 수학 100분의 상승, 국어 100분의 하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권 소재 대학에 비해서는 국어와 수학의 백분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 좀더 크다. 이것이 전년도 정시를 살펴봤던 강원대학의 또 입결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항상 이제 올해도 이제 이것이 좀 화두가 될것 같긴 한데 교차 지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차 지원. 네. 그래서 이 작년도 이 지금 충남대 표본을 먼저 갖고 와봤는데요. 충남대 표본을 보니까 합격자의 확률과 통계의 수학 백분위 63.7이고요. 미적분 기하의 합격자의 수학 평균 백분위는 74.1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에서는 별 차이가 한 6포인트밖에 안 났지만 합격자로 넘어간다면 조금 더 폭이 좀 커졌죠. 그죠? 10% 이상.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학 미기, 특히 수학 성적에서 우수함을 보였던 친구들이 훨씬 더 정시의 입문으로 좀 교차를 넘어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충남대였고, 한번 충북대 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충북대도 충남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충북대도 보시면 확통의 수학 평균 백분위가 64.3이거든요, 합격자가. 근데 미적 기하 선택자 합격자는 68.5입니다. 결국은, 네,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에서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교차 지원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도 네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학의 영향력이 전년대에 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성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이제 영어 등급별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의 사립대학들은 영어의 어떤 등급 간의 점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직어국의 경우에는 3등급에서 4등급 또 4등급에서 5등급 넘어갈 때 영어 성적의 성적 편차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좀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커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직어국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학과의 어떤 뭐랄까요 가능성, 미래의 어떤 희망 이걸 놓고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미래 가능성에 주목하라라고 하면서 보여드린 학과들은 뭐 관점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순 있겠지만 어쨌든 제 관점에서 이런 학과들은 아주 미래에 좀 가능성 있는 학과가 아닐까라는 과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과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이런 점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특징과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서울 학생들의 어떤 정시를 위한 상담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